오늘 짧지만 눈여겨서 볼 만한 소식 한 가지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보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가지고 이미 예고가 됐었던 대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약식 판결을 위한 서류들을 오늘 공개를 했는데요. SEC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리플사는 XRP를 판매했고, 투자자들은 XRP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를 구매했으며, 리플사 측은 유동성 보호를 위해서 XRP 판매를 위해서 해당 XRP를 홍보했다라고 주장을 했으며, 반면에 리플사 측에서는 주장하기를 XRP는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연방 대법원 판례 하위 테스트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라고 맞서는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이 약식 판결의 결과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나오게 될 것인가? 최근에 XRP 성적이 그닥 나쁘지 않죠.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이 시장 상황에 비해서 괜찮게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만간에 있을 CBDC 관련된 중대 발표, 그리고 스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이 리플사 쪽에 유리하게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진짜 이유는 아무도 모르죠. 자, 그런 거 하면은 앞에서 예고했었던 대로 짧지만은 눈여겨서 볼 만한 소식. 자, 오늘 CFTC 위원인 캐롤라인 팸이 리플사를 방문했습니다. CFTC 위원이 리플사를 방문을 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 속에서 리플사를 방문한 CFTC 위원. 이분 같은 경우는 올해 4월 15일 CFTC 위원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빵형과 함께 만나가지고 리플사를 둘러보고 공개 및 비공개 미팅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 XRP도 좀 상품으로 밀어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을 해보는데요. XRP를 태그까지 한이 의원. 제가 사실 이분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리플사와 XRP에 관련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해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외에는 계속해서 FTX에서 대량의 XRP들이 외부로 출금되고 있었다라는 소식을 과거에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뭐 때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번에도 1억 5천만 개가 FTX에서 익명의 주소로 이체가 됐었다라고 합니다. XRP 가격 상승과 연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상승 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광고 때 광고, 좋아요, 댓글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